안녕하세요. 성경서 골프클럽의 의성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역그립을 잡는 분들이 조금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역그립을 잡을 때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왼손을 밑으로 잡으면 왼쪽 어깨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치고 약간 엎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그립을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역그립을 계속 잡으시면 그립 바꾼다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역그립을 어쩔 수 없이 잡으시는 분들의 팁을 하나 드리면요. 놓고 봤을 때 왼쪽 어깨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어깨를 조금 연다는 느낌으로 놓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오른쪽 겨드랑이를 안으로 붙인 상태에서 유지해서 나간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오히려 역그립이 우리가 효과적인 역그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그립을 잡는 이유가 사실 이 처음에 출발할 때 백스윙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잡는 게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